2019년 2월 노르웨이 자택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큰 부상을 입은 60대 남성. 이것 덕분에 무사히 구조. 자전거를 타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성 역시 이것 덕분에 빠르게 구조. 과연 이들을 살린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생사를 오가는 절체절명의 순간 이들의 목숨을 구한 것은 바로 손목에 사과사의 사과 워치를 착용하고 있었는데요. 의식을 잃고 쓰러지던 바로 그 순간 사과 워치의 추락 감지 기능이 응급 구조 요청을 하는 동시에 우와. 구조기관의 사고자의 위치를 알린 겁니다. 저런 기능이 있어? 참고로 추락 감지 기능은요. 사용자가 높은 곳에서 떨어지거나 넘어질 경우에 그 동작을 탐지해서 1분 이상 사용자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을 시에 경보와 함께 응급구조 요청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어르신들한테 딱 좋은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한 헬스케어 기능 덕분에 사고를 당한 사람들이 신속하게 구조된 건데요. 그래서 사과워치의 추락 감지 기능이 위험천만한 사고 속에서 노인들을 구했다는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자 저희 부모님께도 사과워치 하나 장만해 드리려고요.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가 늘 걱정됐는데 사과워치가 있으면 안심될 것 같아요. 그러겠다. 훌륭한 실버 케어 기술로 각광받으며 수많은 사람의 극찬을 받았고요. 일명 손목 위의 주치의로 불리며 너도 나도 사과워치를 구매하겠다는 반응이 뜨겁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이어서 다음 특종입니다.